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지구환경에 의해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제2강인데요. 오늘은 4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처음의 단원인 단원 1, 지구와 지구 시스템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그 단원 중에서 제1장,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에 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는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얻어지죠. 에너지 자원은 지구에 있는 우리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실 에너지 자원의 원천은 태양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석탄이나 석유도 과거에 태양 에너지가 식물이나 동물로 전환이 돼서 그게 사체가 돼서 분해된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많은 에너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도 모든 것은 원천적으로는 태양에서 얻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양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태양은 사실은 기체 덩어리입니다. 거대한 기체 덩어리인데, 이 태양의 4분의 1 정도는 헬륨으로 되어 있고, 4분의 3 정도는 수소로 되어 있고, 나머지 약간의 다른 원소들이 섞여 있는 기체인데, 그 기체들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전환되는 그런 핵폭탄, 핵융합폭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서 그 융합폭탄의 그 핵에너지가 에너지에서 이렇게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과 빛이 지구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태양의 100만분의 1을 그렸는데, 태양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에너지의 100만분의 1 정도가 지구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분의 1이라는 거, 100만이라는 건 다른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태양의 크기가 지구 100만 개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태양이 될 정도의 그런 크기입니다. 따라서 지구 100만 개가 들어가야 될 태양이고, 그 태양 에너지의 100만분의 1 정도를 우리가 쓴다는 것이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지구에 도착하는데, 지구에 도착해서 지구의 모든 부분을 골고루 덮여준다고 그러면은 이런 에너지의 흐름이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각 부분마다 태양 에너지가 도달되는 정도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적도 부근은 더욱죠. 한대나 북극이나 남극에 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럼 공기도 뜨거워지고 대양 물도 뜨거워지고, 남북극의 그런 공기나 대양의 물은 차가워지고 해서 뜨겁고 차가운 공기나 뜨겁고 차가운 물이 되면은 뜨거운 것은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것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대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균일한 공급의 결과로 바람이나 해류와 물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식물은 광합성으로죠. 클로로필을 이용해서 탄산가스와 물을 합해 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글루코스, 포도당을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탄수화물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양분이 형성이 되면은 그 식물을 초식동물이 먹죠. 초식동물이 먹고 그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이 먹고, 그다음에 인간은 초식, 육식, 잡식이죠. 이 모든 것을 먹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태양에서, 식물에서, 초식동물에서, 육식동물에서 인간으로, 또 인간은 죽어서 다시 분해가 돼서 그 에너지를 자연계에 돌려보내죠. 이렇게 에너지 자원이 순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에너지 자원을 보면은 크게는 우리가 쓰는 제일 많은 에너지는 사실은 화석 연료죠. 화석 연료라는 것은 우리 일상 쓰고 있는 석유랄지 석탄이랄지 천연가스 같은 것을 화석 연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물도 에너지 자원이 되죠. 풍력, 수력, 바람, 풍력, 물, 수력, 이것이 전부 다 에너지 자원이 되고, 그다음에 요즘 태양광 에너지를 많이 쓰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지열, 어떤 나라는 이제 일본 같은 나라랄지 필리핀 같은 나라는 지열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핵에너지를 점차 많이 쓰게 되고,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식물체, 생물체를 갖다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거, 숯 같은 거, 이런 것을 갖다가 바이오매스라고, 생에너지죠. 생에너지 자원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이런 것은 1차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탄을 태워서 열을 내고 태양광을 해서 또 물을 데우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에너지인데 이것을 우리가 쓰기 편리하도록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킵니다. 화석연료로도 발전을 하고 태양광도 발전을 하고 바이오매스도 써서 발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발전을 해서 만든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제2차 에너지원이라고 그러는데 2차 에너지원은 우리가 아주 저장도 쓰기도 편리한 그런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 에너지 자원을 종류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2011년 통계에 의한 1970년에서 201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의 그런 소비의 패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꾸 에너지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죠. 더구나 우리가 산업화되긴 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는 엄청난 에너지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석유고요. 석유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석탄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 것이 원자력이고, 네 번째 것이 LNG인데, 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가스죠. 우리가 천연가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액화된 천연가스인데 이것도 1990년대부터 아주 급격히 사용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은 우리나라 전력의 거의 20% 정도를 원자력에서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연료 또는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든데, 그럼 에너지는 무엇인가?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에너지를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능력입니다. 이것은 잠재력입니다. 잠재력. 따라서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한다고 그러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움직이는 걸 생각하죠. 무엇을 움직이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밀어낸다거나 공을 던진다거나 땅을 판다거나 또는 뭐 글씨를 쓴다거나 이게 전부 다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움직이는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물체의 이동과 관련된 거. 뭐 움직이면은 두 가지 에너지가 포함이 되는데 하나는 운동 에너지라는 거, kinetic 에너지, KE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potential이라고 그러고 potential 에너지, P. 그래서 어떤 물체 이동에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수반되는데, 그 운동 에너지의 특성은 에너지의 크기가 2분의 1 mv 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m은 질량이고 v는 속력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 이동할 때 탁구공이 이동을 해서 나한테 올 때, 내 탁구공을 맞았을 때, 그거보다는 탁구공보다 질량이 큰 야구공을 맞으면은 같은 속도로 온다고 그러면 야구공을 맞는 것이 탁구공을 맞는 것보다 훨씬 에너지가 크겠죠? 더 아프겠죠? 그러나 야구공이 탁구공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야구공을 천천히 움직여준다고 그러면 천천히 움직여주고 탁구공 세게 때린다고 그러면은 세게 때린 탁구공이 부위에 자승해 그런 것에 비례해서 더큰 에너지를 갈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그 에너지의 크기가 mgh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m은 질량이고, g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 다음에 h는 높이입니다. 지상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예를 들어서, 도르래로 어떤 추를 갖다가 잡아다닌다 그러면, 이 시스템 에너지를 보면은, 여기 밑에 있을 때는, 아래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작겠죠? 그러나 이게 잡아당겨서 위로 올라가면은, 위치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럼 그 위치 에너지는 어디서 받느냐면은, 여기서 잡아당기는 운동 에너지가 변했을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운동을 해가지고,
이것을 잡아당겨 가지고 위치 에너지를 키우는 것입니다. 위치 에너지를. 다음에 다른 형태의 에너지는 화학적 에너지인데 이건 분자나 화합물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탄수화물에서 분해가 돼 가지고 몸속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죠. 또는 석탄을 태우면은 그 석탄에 대해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가 탄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탄산가스가 되면서 열과 빛이 나오게 되죠. 그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자 모형인데요. 이런 분자 모형이 화학을 할 때, 화학 반응을 할 때에 깨지고 다시 결합하고,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두 물질 사이의 분자의 그런 결합들이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생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에너지보다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작으면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요. 원래 있던 그런 물질보다 나중에 있는 물질에 그런 에너지가 크면은 화학 반응이라면서 에너지가 흡수가 되고,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인데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자 할 때는 발열 반응에 의해서 탄소랄지 음식물이랄지 하는 것을 갖다 분해시켜서 열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열 에너지도 나오고 빛 에너지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중에 탄수화물이 글리코겐이 저장이 됐다가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가지고 각 근육 같은 데서 이제 운동을 하면은 거기에서 분해가 되면서 그 근육 운동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덮여주는 열 에너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에너지 형태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아주 편리한 에너지죠. 그러나 전기가 발명된 건 100년도 안 됐죠. 그전에는 전기 에너지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발전기를 이용해서 이런 전기 에너지를 만들면은 그 전기 에너지는 빛이랄지, 열이랄지, 모터의 작동이랄지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긴 과거에 우리가 썼던 그런 텅스텐으로 필라멘트가 된 백열 전구가 표시가 되어 있죠. 요즘은 이런 백열 전구는 별로 안 쓰고, 형광등이랄지, LED 등이랄지 더 효율이 높은 그런 전등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럼 여기서 나오는 빛은 뭐냐? 빛은 그것도 에너지 형태인데, 그런 빛 에너지 형태를 갖다가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복사 에너지. 복사 에너지는 내부 입자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자가 전자에 둘러싸여 있죠? 그 전자가 둘러싸여 있는데, 그 전자는 어떤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궤도, 에너지가 높은 궤도, 더 높은 궤도가 있는데, 에너지를 받으면 그 전자가 더 높은 궤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높은 궤도에 있던 전자가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데 이게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것을 전자 복사 에너지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전자 복사 에너지는 과학자들이 광자, 빛의 입자라고 그러죠. 광자 또는 파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전자 복사 에너지가 가진 형태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 복사 에너지는 파동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파동으로 이동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입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모순되는 것 같죠? 똑같이 한 가지 것이 어떤 때는 파동으로 어떤 때는 입자로. 그러나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해석할 때 어떤 때는 그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어떤 때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된다고 그러면 이건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제3의 무엇이다 하는 그런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파동이 전자복사에서는 이제 파동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그 파동을 보면은 파동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어떤 물체를 보고 있는 것은 가시광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빛이라고 얘기하죠. 빛이 있어서 물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가시광선인데 그런데 파동은 이런 복사에너지는 가시광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외선, 파장이 가시광선보다 큰 적외선도 있고 그보다 더 작은 자외선이나 마이크로파 또는 더 큰 라디오파, 엑스선, 감마선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복사에너지 형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것은 가시광선이고, 그 다음에 요즘 뭐 마이크로 전자오븐 같은 것은, 그 다음에 라디오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 라디오나 이런 걸쓸수 있어요. 엑스는 엑스레이 찍는 데 쓰이죠. 감마선은 아마 앞으로 이런 복사에너지를 이용해서 총이 나온다고 그러면 게임 같은 데서 나오죠. 그런 감마선 총 같은 게 나오면 이건 에너지가 굉장히 큰 그런 전자 복사선입니다. 다음 에너지는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 열 에너지는 어떤 물질의 분자나 그다음에 입자, 다른 원자 이런 것이 진동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있으면은 그 물이 에너지를 가지는 것은 열 에너지를 가지는 것은 물 분자는 우리가 물을 그릇에 따라 놓으면 물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내부의 분자들은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더 활발해지면은 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운동이 좀더 느려지면은 물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온도와 그런 분자 운동은 이제 이런 진동도 있고, 이동도 있고, 이렇게 대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운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온도가 되면은 그 온도 이하에서는 그 운동들이 거의 일반적으로 그냥 달달달 떨고 진동만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를 낮추면은 0도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차츰차츰 뭐가 되냐면은 얼음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얼음으로 전환이 되면은 그 얼음이 다된 다음에는 또더 내려가겠죠, 온도가. 얼음으로 되는데 그 얼음은 물의 분자들이 어떤 일정한 위치에서 진동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고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온도를 높이면 이제 물이 되겠죠? 액체가 되죠. 액체는 그런 분자들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용기 내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액체라고 그러고요. 그 물을 더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열하면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겠죠? 열을 받아서. 활발해지면 어떤 물 분자는 너무나 활발해져 가지고 여기에 있질 못하고 갇혀 있질 못하고 튀어나갑니다. 튀어나가는 거. 이걸 갖다 이제 증발된다고 그러고 기화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은 공기 중에서는 물 분자들이 운동을 하는데 옆에 물 분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저 혼자서 활발하게 또는 저들끼리 모여서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게 기체입니다. 이런 걸 상변화라고 그럽니다. 고체상, 액체상, 기체상으로 서로 변화하는 것을 갖다가 상변화라고 그러는데 열에너지는 이런 상변화와 관련이 있고 분자의 운동이나 진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다음에 핵에너지는 핵분열 또는 핵융합. 핵분열이라는 것은 우라늄 235 같은 것이 더 원자량이 작은 그런 원자들로 분해될 때, 핵융합은 수소가 더 무거운 헬륨으로 전환이 될 때에 발생되는 에너지라 그래서 이걸 핵분열, 핵융합 두개 합해서 이걸 핵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계속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고 핵분열은 우리 원자로에서 핵발전은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사람을 실제 죽인 그런 핵폭탄은 두 개밖에 안 떨어졌지만은 지금 지구에는 수많은 핵폭탄이 있어서 어쩌면 그 핵폭탄을 한꺼번에 일시했으면 지구가 박살이 날 정도의 그런 많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도 열심히 그걸 비축하려고 그러고 있죠. 그럼 이제 핵분열에 의한 것이고 핵분열은 연쇄 반응과 반감기라는 것에 의해서 연쇄 반응이라는 건 핵분열을 하면은 그 핵분열을 일으키는 게 어떤 외부에서 중성자가 와서 때려서 그렇습니다. 그럼 중성자를 때려서 핵분열을 하면 거기서 중성자가 또 나와요. 나오면 그 중성자는 또 다른 핵을 때려서 또 핵분열을 일으키고 그러면 또 그것은 다른 중성자를 만들고 그래서 계속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 핵에너지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감기라는 것은 어떤 핵물질이 있으면은 그것이 반절로 줄어드는데 시간이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1kg가 500g이 되는데 100년이 걸렸다. 그러면 500g이 250g이 되는데 또 100년이 걸리고
250g이 125g이었는데 100년이 걸리고 이것이 핵분열의 아주 독특한 그런 성질이라 그런 기간을 어떤 핵물질이 그 양의 반절로 줄어들 때까지 분해하는 그 기간을 갖다가 반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원자로는 이런 핵분열이 일어나면 원자폭탄 같이 터질 거 아닙니까? 터지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까 핵분열을 일으키는 게 중성자라고 그랬죠? 그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을 제어봉이라고 한다면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그 중성자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다음에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만 그런 중성자가 있도록 해서 중성자의 양을 조절해서 그 제어봉을 뺐다 놨다 하면은 그 분열하는 속도가 커지고 작아져서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양만큼 그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조절하는 게 이제 원자로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 원자로 내부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법칙에서 아주 유리한 법칙인데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에너지는 형태는 바꿀 수 있지만은 에너지를 새로 창조하거나 파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에너지 물질 자기가 새로 에너지를 창조하거나 이는 에너지를 파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대에너지가 식물에 떨어져서 식물의 입에서 엽록소로 만들어져가지고 그것이 탄수화물로 바뀐다 그러면은 비대에너지가 그런 화학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것 뿐이지 에너지가 없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학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초식동물, 육식동물, 그 다음에 인간이 먹으면서 그것이 멋도 쓰고 인간이 운동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멋도 할 수 있고 이동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몸도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에너지가 변화는 될 수가 있지만은 그 변환된 에너지의 그 전체 양이 언제나 똑같아서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너지 보존이 되지 에너지의 새로운 창조나 파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에너지를 갖다가 측정하고 다룰 때 그 양을 뭘로 하는 단위가 있겠죠? 우리는 뭐 질량을 할 때 1kg, 2kg, 부피를 할 때 뭐 1리터, 2리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면적을 할 때 1평방센티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에너지의 양을 다룰 때 그 단위는 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상적 기계라는 걸 잠깐 설명을 하면은 에너지가 바뀔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탄을 떼가지고 발전을 할 때에 그럼 석탄에 가지고 있는 건 화학에너지죠? 발전하면 전기에너지죠? 그럼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건데 그 화학에너지 10개를 집어넣으면 10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전기에너지 몇 개로 전환이 되느냐? 대개는 한 3개 정도밖에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7개는 뭐냐? 도중에 대개 열로 다 손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열 효율, 에너지 효율이라고 그러는데 에너지 변환할 때 에너지 효율이 아주 좋아야 반절이나 되는 것이고요. 아주 좋으면 이제 7개, 8개 되는 것이고 보통은 에너지 그 변환할 때 2개, 3개, 4개, 2, 3, 40%만 이렇게 변환인데 나머지는 열로 다 소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기계를 가지고 한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예를 들어서 기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기에너지를 가지고 또는 비대에너지로 이렇게 바꿀 때에 아무 열 손실이 없다고 그러면 아주 좋겠죠? 100%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기계는 없어서 그건 이상적인 기계지 실제 기계가 아니라고 해서 어떤 열 변환할 때 에너지 변환할 때 열 손실이 없는 그런 기계를 이상적 기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너지 단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의 국제 단위, 국제 표준 단위라는 것은 International System of Energy, 그런데 SI라고 하는 것은 System International, 저는 불어를 잘못합니다만 이게 불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IS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표준 단위가 있습니다. 길이 같으면 이제 1m, 시간 같으면 1초, 그 다음에 질량 같으면 뭐 1kg 이런 식으로 표준이 정해져 있는데 에너지의 그런 단위의 표준은 줄입니다. 1줄, 2줄, 3줄, 4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일주일에 얼마인가 이렇게 몸에 와닿지를 않죠. 근데 일주일은 상당히 큰 에너지고, 그보다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를 다루기 위해서 에르그라는 말을 씁니다. 일 에르그. 에르그는 1천만 번의 1주를 갖다 일 에르그라 하죠. 1천만 에르그가 1주에 해당합니다. 주는 제2, 에르그는 ERG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트. 와트는 힘의 단위입니다. 힘이 얼마나 센가. 힘이 세면은 한대 맞으면 아프겠죠. 많이 아프겠죠. 힘이 약하면은 말해도 덜 아플 겁니다. 그래서 힘이 얼마나 센가. 그렇게 에너지를 갖다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에너지 짧은 시간에 썼더라면 짧은 시간에 쓰면은 많이 아프겠죠. 똑같은 에너지를 써도 오랜 시간에 걸쳐 쓰면은 덜 아픕니다. 따라서 어떤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사용된 그런 에너지를 갖다가 와트라고 그러고 힘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동차가 내 자동차는 뭐 50마력이다, 100마력이다, 마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마력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말한 마리가 끄는 힘, 말한 마리가 끄는 힘을 갖다가 일마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마력이라고. 그러니까 일마력은 사실은 말 한마디가 어떤 그런 마찰을 끌면은 사람 몇이 타고도 갈 수가 있죠? 그런 에너지인데 그 일마력이 746와트입니다. 따라서 746와트라는 것은 746와트라는 것은 1초에 746줄이 소비가 되는 그런 힘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얘기할 때는 전기 에너지는 킬로와트 시라는 걸 쓰는데 몇 킬로와트 썼냐 그러죠? 몇한 달에 우리는 20킬로와트 쓴다. 60킬로와트는 많이 쓰네 그러죠? 킬로와트 시인데 여기서는 킬로와트 시라는 것은 와트 초를 와트 시 킬로와트 시로 바꿉니다. 와트 초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1와트가 1초에 1주를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1초를 곱하면은 초초는 없어지고 일주일만 남겠죠? 그럼 그게 이제 뭐가? 에너지 단위가 됩니다. 이건 단위 시간에 쓴 에너지니까요. 근데 킬로와트시는 에너지 단위인데, 그러면은 일주일 per 초 이것을 갖다가, 와트 초로면 초 없어지고 일주일만 남죠? 일주일인데, 그것을 갖다가 킬로와트시로 바꾼 것은 왜 그러냐면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작기 때문에 와트 초를 갖다 와트 시로 바꾼 겁니다. 와트 시. 와트 시. 한 시간에 사용하는. 1초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한 시간은 몇 초입니까? 한 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60, 60 곱하기는 3600이죠? 그래서 와트 초에 3600배에 해당하는, 3600이 그겁니다. 3600 줄이고요. 그 다음에 킬로죠? 킬로라는 건몇 배를 얘기합니까? 1000배를 얘기하죠. 1kg은 1000g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1000배인 공세계를 붙여서 360만 줄을 갖다가 kWh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한 달에 뭐 작은 집은 20kg 쓴다, 30kg 쓴다 그러죠. 따라서 그 양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줄은 작은 단위고, 에르그는 엄청나게 작은 단위죠. 그 다음에 칼로리는 많이 들어봤죠? 칼로리. 칼로리는 열 에너지의 그런 달인데, 1칼로리는 뭘로 정의가 되냐면, 물 1g을 14.5도씨에서 5도.5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걸 1칼로리라고 그럽니다. 그열 에너지를 갖다가. 그럼 1칼로리는 얼마에 해당하냐면, 4.2줄, 보통 4.1판구도 4.2줄이라고, 보통 4줄, 간다에는 4줄에 해당하는 그런 열 에너지를 갖다가 1칼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구의 생물지구 화학 시스템, 생물지구 화학 다 들어있죠? 이렇게 복잡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지구를 이루고 있는 그런 에너지나 물질의 시스템이 생물학적인 거, 지구학적인 거, 화학적인 게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유기적이고 역동적으로 연계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화학에너지가 생물에너지로, 아까 생물에너지,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탄수화물도 되고 지방도 되는 거 화학에너지가 되죠? 그렇게 에너지가 변환이 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핵물질지구 화학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그 에너지는 유기적이고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연계가 돼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만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물질도 변화해야 돼요. 물질도 변환이 되고 이동도 되고 순환도 되고, 그래서 물질 순환 수화 그런 시스템이 이 지구 생물 화학 그런 시스템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 지구의 그런 생명체,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의존하는 세 가지 그런 시스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있음으로써 생명체의 존재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태양에너지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는 지금 태양에서 온 에너지입니다. 태양에서 온 에너지요. 그래서 물질을 순환시키는 그런 에너지원도 태양이고, 그런 영양소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태양 쏘고, 지구를 덮여가지고 지구가 식지 않게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도 태양에너지고, 태양에너지가 없으면은 이런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질 순환도 일어나지 않고 영양소도 만들어지지 않고 지구도 가열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째 요소가 태양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둘째 요소는 물질 에너지입니다. 물질의 순환입니다. 만약에 그럼 물질이 순환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물을 먹고 동물을 먹고 동물이 또 동물을 먹고 하는 그런 순환이 없다고 그러면은 생명현상이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유기체의 그런 생존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우리가 계속 먹고 또 분해하고 우리가 배설하고, 배설은 다시 누가? 미생물체가 또 그것을 먹이로 삼고 또그 분해해서 무기물로 돌리고 또그 무기물을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또 에너지를 만들고, 이렇게 물질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한정적인 영양소가 영향을 하지 모든 것을 순환이 안 되고 만들어서 사용하면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면 그 공급해야 될 양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의 그런 순환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생명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동물과 식물과 무생물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력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중력이 없다고 그러면은 지금 지구가 자전을 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그러면은 하루에 몇만 키로를 가는 겁니까? 지구 둘레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4만 키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에 4만 키로를 달려갑니다. 사르. 이것은 1초에 300m, 400m를 달려가는 그런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로 우리가 1초에 300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중력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1초를 딱 떠 있으면 지구가 300m를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뛰어뛰기를 해도 그 중력의 영향 때문에 그런 영향을 우리가 지구가 300m로 돌고 있다는 그런 영향을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만약에 이런 중력이 없으면 어떤 물이 아래로 흐르지를 않겠죠?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고 바위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요. 언제 위로 날아갈지 모르죠. 이렇게 중력은 생명체가 지구상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중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은 어떤 질량이 클 경우에 그 질량이 이런 공간을 휘게 해가지고 중력이 생긴다. 그건 말은 간단합니다만 이해하기는 상당히 복잡한 그런 난해한 그런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 얘기하는 중력의 그런 모양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다음에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질은, 지구에 있는 물질은 순환한다고 그랬죠? 그런 순환이 없으면 생명체가,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생명체의 발생과 생존에 필수적이고,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성분이 물입니다. 우리도, 인간도 60%, 70%, 3분의 2가 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건더기는 3분의 1이죠. 이게 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간이 만약에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갈증이 생기죠. 만약에 물을 갖다가 예수는 40일간 금식을 했는데요. 그럼 금식하는 동안에 물을 안 마셨다고 그러면은 40일이 아니라 며칠도 못 살고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은 지구의 기후 조절이 되질 않습니다. 커다란 대양이 있기 때문에 그 대양이 지구의 기후를 조절할 수 있어서 물순환은 매우 지구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보면은 지표의 한 71%는 사실은 대양입니다. 남극국, 얼음 포함해서의 대양이고, 이 육지는 한 30%인데, 이런 대양의 물이 하는 기능은 이런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기후 시스템에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를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체 간 저수지 역간 그들 사이 순환이라고 그러는데, 유기체 간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식물을 갖다가, 식물을 풀이나 나뭇잎을 갖다가 초식동물이 먹으면은 유기체 간 이동한 것이죠. 식물에서 초식동물로. 초식동물을 육식동물이 먹으면은 초식동물에서 육식동물로 또 유기체 간 이동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또 잡아먹었다고 그러면은 사람과 그런 동물에서 이렇게 유기체 간에 또 저수 지역 간에 이 생물, 저 물이 강에서 바다로 갈지, 산에서 호수로 갈지,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런 물이 순환하는 게, 그들 사이에 이제 순환, 유기체나 이런 장소의 그런 순환에 의해서 이런 물이, 이동이 되고, 순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구 표면에 71%가 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지구를 갖다 푸른 행성이라고도 하고 물의 행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천문학자들이 지구와 같은 그런 행성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찾았다고는, 비슷한 걸 찾았다는 그런 보고도 있지만은 확인된 그런 행성은 없습니다. 지구가 유일하게 이런 액체 상태에 물로 둘러싸인 그런 행성이라, 지구를 갖다가 물의 행성이라고 그러고, 푸른 행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물 중에서 대부분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그런데 바닷물은 짜죠? 염수입니다. 염수. 소금이 약 3%가량 섞였는데, 그 소금물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담수. 짜지 않은 물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는 물이, 지구 상황이 물이 많더라도 우리가 쓸수 있는, 먹고, 예를 들어서 씻고 할수 있는 그런 물은 양은 3%밖에 안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수도 사실은 대부분이 빙하랄지 얼음에, 이 남극에 있는 거대한 얼음, 북극에 있는 거대한 얼음들, 또 높은 산에 있는 빙하, 이런 걸로 돼 있어서 그 3%밖에 안 되는 담수도 전체 이용 가능한 것은 정말 0.003%, 아주 적은 양이죠. 이것밖에 사실은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에 있는 물, 그 다음에 호수에 있는 물, 샘에 지하수에 있는 물,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이 0.03%.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물의 부족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나라들은 지금 그런 담수가 부족해서 식수도, 그다음에 생활 수도 없어서 부족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인구가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죠. 그러면 이 0.003%니까 지구에 그런 담수가 모자라겠다, 이용 가능한 담수가 모자라서 인류가 멸망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서로 분쟁 없이 서로 도와가면서 나누어 쓴다고 그러면은 인간 사용이 가능한, 적정한 그런 공급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위적으로 파괴가 된다. 인위적으로 파괴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를 오염을 시켜서 공기 중에, 대기 중에 그런
온실가스들이 많아가지고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어떤 곳에서는 비가 너무나 많이 내려서 걱정이고 어떤 곳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이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런 정상적인 순환을 깨뜨리는 그런 인위적 파악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또 현명하게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양이 0.003%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그 물이 순환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물은 아주 독특한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세상에 물질이 수없이 많죠? 수백만, 수천만 가지의 물질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물이라는 물질은 아주 특성적인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물은, 모든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사실은 플라스마라는 제4의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대개 고체, 액체, 기체로 이렇게 배웁니다.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물은 상당히 넓은 온도 범위에서 액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0도에서 100도C죠. 0도에서 100도C라는 그런 넓은 온도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런 나머지 금속들은 대개 뭐로 존재합니까? 고체로 존재하죠. 철 같은 것은 한 1500도, 2000도 되면 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는 고체가 되고, 그게 이제 만도, 2만도가 되면 이제 기체로 변할 수 있겠죠? 물 같은 것은요. 그러나 이런 공기 같은 건 어떻습니까? 공기 같은 것은 상온에서 다 기체죠? 그래서 공기를 갖다 액체로 만들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뭐 100도, 마이너스 200도 이렇게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높여야 그때 비로소 액체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뭐 200도, 230도 압력을 더 높이고 온도를 더 낮춰야 고체가 됩니다. 그런데 물은 0도에서 100도에 걸치는 그런 넓은 범위에서 액체인데, 이 0도에서 100도라는 그 범위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이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평균 온도입니다. 지구의 어떤 추운 데는 수없이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30도든 40도든 내려가죠. 그러나 평균 온도, 지구의 평균적인 온도는 이런 0도에서 100도 사이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에서 생명체가 태어나고 생명체가 존속 올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이런 물의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물이 있죠? 물이 있으면은 대부분이, 그러나 물은 이런 범위 내에서 그런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용량이 크다. 연용량이 크다. 연용량이 크다는 것은 물을 가열하면은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조금만 가열하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쇠하고 물을 넣고, 물은 그릇에 담아야 되겠죠? 쇠를 넣고 똑같이 불에 놓고 가열한다고 그러면 쇠는 금방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물은 바로 뜨거워지지 않죠? 천천히 뜨거워지죠? 그것을 갖다 열용량이라고 합니다. 가열해서 온도가 높아질 때 필요한 그런 열의 양이죠? 그러니까 물은 천천히 더워지고 또더 천천히 식죠? 그러나 쇠는 빨리 더워지고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쇠는 열용량이 작다고 그러고 물은 열용량이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를 덮고 있는 그 태양에 태양 에너지를 받아도 태양이 빨리 더워지지 않습니다. 또 태양 에너지가 없어지고 밤이 돼도 빨리 식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그런 그 표면을 덮고 있는 대기들이 이 태양과 그런 열 교환 작용을 해서 대기의 온도가 거의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온도 변화의 완충작용이나 완충작용은 뭡니까? 빨리 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그런 온도 변화에 완충작용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화열이 크다. 이제 물을, 액체를 가열하면은 100도씨가 되면 이제 끓죠? 끓어가지고 기체가 되는데, 이게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많은 열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이걸 기화열이 크다고 그럽니다. 액체가 기체가 될때 기화열이. 만약에 기화열이 작다고 그러면 우리가 땀을 흘리죠? 땀을 흘리면 이 땀이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이 몸에 있는 열을 뺏어가는데, 열을 갖다가 별로 안 뺏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거나, 여기다 물을 발라가지고 놓고 이제 한다고 해도 시원한 감을 느낄 수가 없는데, 물을 바르고 땀을 흘리고 몸에 시원해지는 것은 그게 기화할 때 많은 에너지를 뺏어가기 때문에, 많은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체가 액체로 되면 많은 열을 방출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증기 같은 데다가 뜨거운 증기에 튀면은 굉장히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기화열이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화열이죠. 액화열로 방출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하는데 좋은 매체가 된다. 매체가 된다. 그러니까 물은 많은 것을 녹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 수용성, 지용성, 기름에 잘 녹는 걸 지용성, 물에 녹는 걸 수용성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화학 반응들이 물 속에서 잘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생명체의 유전은 그런 생화학 반응들도 물 속에서, 우리 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반응들이 지금 우리 몸의 3C3분의 2가 물이라고 그랬죠? 지금 물 속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용매가 되어갖고. 만약에 그리 물이 용매가 없다 그러면 그런 물질을 이동시키거나 반응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물 순환 과정의 그런 요소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물이 순환하게 되는가? 하나는 물 순환 과정의 하나는 증발입니다. 증발한다는 건 뭡니까? 물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수증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수건 뭐 지표에 있는 물이건 호수에 있는 물이건 바다에 있는 물이건 에너지를 받아갖고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수증기가 돼도 그 수증기가 이제 좀 냉각이 돼서 얼음이 되고 또는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되고 하는 그런 작용인데요. 이렇게 증발이 되면, 아까 얘기했죠? 기화열에 의해서 열을 뺏는다고 그랬죠. 열을 뺏으니까 냉각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막 같은데 건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다 증발돼 버리면 건조 되죠? 그래서 증발의 결과는 냉각과 건조의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라고 했죠? 증산작용.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것입니다. 증산작용이라는 것은 식물이 있으면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죠?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올라가는 것은 모세관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런 현상을 뭐라 그럽니까? 모세관 현상이라고 그러죠. 표면장력, 물의 표면장력에 의해서 모세관 현상을 일으켜서 쭉 올라가서 입까지 전달되면 거기에서 입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까? 클로로필이 작용을 해서 탄산가스와 결합해서 산수화물을 만들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올라간 물이 공기를 통하는 그런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그래서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숲이 있다고 그러면 그 숲에서 수증기가 생길 때두 가지인데 하나는 탄소 동화작용에서 생긴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밑에서 흡수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식물에서 나무에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숲에서 그런 안개 같은 것이 뿌연히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물이 순환되는 것이죠. 응축은 이제 반대입니다. 대지의 수증기가 시원한 곳에다 하면 작은 물방울이 된다 그랬죠. 또는 공기 중에서 응축을 해가지고 응축핵이 있으면 작은 먼지 같은 것이 미세먼지 같은 것이 그런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축하게 서로 모이게 도와줍니다. 그걸 응축핵이라고 그러죠. 그게 구름이 되고, 구름이 좀 무거워지면은 강우, 비나, 또는 눈이나 진눈개비나 이런 걸로 떨어지고, 우박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대기응축이 지상에서 이렇게 되면은, 지상에서 되면은, 식물잎이랄지, 나뭇잎이랄지, 이래 되면은 이제 이슬이 되거나, 또는 이런 공기 중에 되면은 안개가 되거나 하죠. 그래서 이게 물이 순환되는 것입니다. 물이 쓰는 거는. 그 다음에 강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양의 물이, 호수의 물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공기 중에서 응축이 돼서 구름이 되고 그것이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무거워진다는 것은 이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그 구름을 받쳐주겠죠? 받쳐주는데 그 받쳐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면은 이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걸 강수, 떨어지는 물이라고 이렇게 해야죠. 강수. 강수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비가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있고, 진눈깨비나 우박 같은 얼음으로 떨어진 거죠. 크게 많이 뭉쳐가지고. 이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 따뜻한 공기가 위로 미는 것보다 중력이 더 커질 때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땅이랄지, 바다랄지 이런데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이제 그 식물이 그걸 흡수를 하죠. 또는 그 일부는 흘러가지고 지하수로 흘러갑니다. 지하수로 흘러가고. 또는 샘이나 지하수에서 이제 샘을 파서
지하수를 끌었을 수도 있죠. 또 많은 물은, 많은 비는, 많은 눈은 천천히 녹아서 뭘 이루고, 시내를 이루고, 호수를 이루고, 어디로?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보면 뭐 이렇죠. 이런 호수랄지 또는 바다에 있는 물들이 증발되어 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면 이것이 구름이 되고, 구름이면 이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이게 증발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들이 이제 무거워져서 강수가 되고, 강수가 되면 다시 강이나 바다 이런 데 모이게 되고, 또는 지하로 들어가고 지하수가 되고, 지하수가 또 위로 올라와서 샘이 되고, 뭐 이런 일련의 순환 과정을 갖다가 거치는 것이 물순환 과정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이것입니다. 다음에 탄소순환입니다. 탄소는 C6,12죠. 여섯 번째 원소, 탄소의 원자량이 10입니다. 탄소는 유기체의 구성단입니다. 어떤 유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탄소가 주축이 됩니다. 탄소가 주축이고, 이것은 지각이랄지 대기랄지 태양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많이 존재하는데, 이제 대기에는 CO2 같은 걸로 존재하고요. 태양에도 그런 CO2가 많이 녹아있고, 지각에도 이제 탄소, CaCO3 같은 그런 암석에도 탄소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지각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탄소는 뭡니까? 석탄 같은 거 많이 들어있죠? 석탄의 대부분이 탄소입니다. 그 다음에 석유도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이고요. 그럼 이 탄소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작용이 연소를 시키는 연료로 쓰이는 겁니다. 연료. 그러니까 이런 유기체 연료가 타면은 또 이산화탄소로 순환이 됩니다. 탄소가 연료로 타면은 이산화탄소로 탄소가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으로면은 이제 대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가 이산화탄소, 탄산가스, CO2 다 같은 얘기죠. 대기 중에 있는 그런 탄산가스가 식물에 의해서 흡수가 돼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양소를 만들어낸다. 글루코스,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이 모여서 탄수화물이 되고 녹말이 되고 그러죠. 탄소. 이것도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고체가 기체로 되는 순환을 했고, 이제는 기체가 고체가 되는 그런 순환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호흡을 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건 뭡니까? 음식물을 분해시켜서, 그 영양소를 분해시켜서 산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탄산가스를 내놓습니다. 우리의 들숨, 날숨 그러죠? 들숨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는데, 산소가 많이 들어가는데, 날숨에는 뭐가 많습니까? 탄산가스가 많죠? 그러나 그 양은 아주 조금씩밖에 변화가 없습니다. 탄산가스가 조금 늘어나는 것이고, 산소가 조금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호흡을 하면은 이런 탄소의 순환 과정이 일어나고, 이 탄산가스가 이제 대기나 해양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해양에 들어가면 또 액체로 녹겠죠? 탄산으로 바뀔 겁니다. 그것도 탄소가 순환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나 동물이 썩으면은 거기에서도 대기로 썩으면 이제 부패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메탄가스 같은 게 나오는데, 그 메탄도 CH4죠. 메탄이 C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기체 상태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석유나 석탄 같은 건 지금 동물이나 식물의 시체가 지하에서 탄화가 된 거죠. 탄소로 된 건데, 그래서 석탄 석유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런 탄소 순환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온난화는 이 만들어진 석탄이나 석유를 갖다가 갑자기 지난 100년간 200년간 많이 캐가지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탄산가스가 증가하는 것이고, 탄산가스가 예를 들어서 0.03%에서 0.04%로, 그러니까 상당히 몇 퍼센트씩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탄산가스가 온실가스라고 해서 지구에 있는 대기 중에 탄산가스가 높아지면은 그 대기에 있는 탄산가스가 빛 에너지를 잡아줍니다. 잡아줘가지고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그 못 빠져나가게 하니까 지구가 계속 더워지는 것이죠.
그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탄소 순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 탄소 순환이 자연스럽게 되어가지고 인위적인 그런 화석연료 사용이 많지 않았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상을 유지할 건데 인간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더구나 산림을 벌채했습니다. 많이 있는 그런 나무를 갖다가 제거를 한다고 그러면 나무는 이제 뭘 못합니까?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공기 중에 탄산가스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걸 못하니까 다시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산림을 벌채하거나 화석연료를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대개 온실가스를 증가를 시켜가지고 이런 탄소순환의 그런 사이클을 파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탄산가스 또는 탄소의 그런 순환 과정이죠. 어떤 물질이 부패되면 그것들이 이제 공기 중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연소되면 공장에서 떼서 발전을 한다거나 물질을 만든다거나 하면 그 공기 중에서 나올 것이고요. 이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은 또 어디로? 대양에 녹아 들어갈 것입니다. 대양에 녹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에 흡수가 돼서, 식물에 흡수가 돼가지고 다시 식물체를 구성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탄소 순환 과정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질소순환입니다. 질소는 7번 원소죠. 7번 원소인데 질소가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우리 몸은 단백질로 되어 있죠. 3분의 2는 물입니다만 나머지 많은 부분이 단백질입니다. 살덩어리 고기죠. 그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산이 모여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는 핵산 RNA, DNA 이것이 질소가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됩니다. 질소가 중요하죠. 질소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갖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기는 어디에 엄청나게 많습니까? 공기 중에 엄청나게 많죠? 공기 중에 대부분이 질소, 뭐 3분의 2 이상이 질소인데 그걸 유리질소라고 합니다. 유리질소라는 건 N2, 공기 중에는 N2, 두 개가 이원자 분자로 모여있는 그걸 유리질소라고 합니다. 유리질소는 식물이 흡수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맨날 호흡할 때 유리질소를 그냥 마셨다가 그냥 내놓는 것이지 유리질소가 몸에 들어가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리질소를 갖다가 사용될 수 있는 질소 물질로 만드는 것이 이제 시아노박테리아라고 그러고 물속에 있는 시아노박테리아 또는 번개를 치면은 번개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갖다가 질소를 갖다 변화를 시켜서 질산염을 만듭니다. 질산염의 원소가 되는 이제 산화질소랄지 아산화질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료를 제조를 하죠. 공장에서 비료를 제조하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질산염을 만드는 것을 질소고정이라고 합니다. 질소기정. 그 다음에 연소기관은 이제 자동차 같은 거 보면은 자동차에 휘발유 같은 거, 디젤 같은 거, 거기에 포함된 물질 중에 불순 물질로 아산화질소랄지, 산화질소랄지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어떤 상태에는 기체 상태에는 그런 질소들을 갖다 또는 공기 중에는 유리질소를 액체나 고체 상태의 그런 질산염으로 이제 바꾸는 것이고 또는 암모니아로 바꾸는 것이고 그럼 이런 질산염이나 암모니아가 돼야 그걸 갖다 식물이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흡수해서 영양소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식물체를 구성하면은 그걸 동물이 흡수해서 오늘 동물체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죽으면은 다시 박테리아가 다시 암모니아로 분해를 하고 이런 고체액체 기체의 그런 질소의 순환 과정을 질소 고정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탈질소는 이제 거꾸로 질소 고정과 반대로 암모니아나 질산염이 있으면은 이제 박테리아가 작용해서 유리질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질소 고정작용만 있으면 질소가 계속 줄어들겠죠? 그러나 지구가 이렇게 들어져 않는 것은 이런 탈질소 작용이 다른 순환의 과정에 참여해서 다시 유리질소로 돌려가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런 순환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영양화, 앞으로 부영양화는 제12장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부영양화가 일어난 그런 연못인데요.
녹색 조류가 굉장히 많죠? 녹색 조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일단 비료 생산에 연료 증가가 되면은, NO, 산화질소가 증가합니다. 산화질소가 증가하고, 이런 비료 같은 거, 이런 걸 자꾸 많이 쓰면 일부가 수중에 유입이 돼서, 수중에 유입이 돼가지고, 수중에 양분이, 질소의 양분이, 질소순환에 질소의 양분, 질산염이랄지, 암모니아랄지, 이런 양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양분이 많아지면 그 양분이 많기 때문에 뭐가, 이 조류가, 녹색 조류가 잘 크죠. 성장이 잘 되는 것입니다. 조류 성장이. 조류가 상종이 잘 되면 그냥 초록색만 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도화가 생기는데, 우선은 이걸 상수동으로 쓰려고 그러면 상수동으로 쓸 수가 없죠. 이런 조류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츰차츰 이 조류가 많아지면 조류들이 뭐라냐면 산소를 고갈시킵니다. 산소를 고갈시켜요. 물론 조류가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탄산가스도 만들기도 하겠죠? 만들기도 할 거지만은, 이게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건 또는 어떤 형태로든지 차츰차츰 산소의 흡수가 많아져가지고 물속에는 산소를 용존 산소를 물에 녹아있는 산소의 농도가 작아지고 그렇게 산소가 고갈되면은 그 물고기들이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산소를 마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 그열 부영양화, 부라는 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영양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도 질소 순환 과정이 잘못된 그런 형태의 한 예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순환입니다. 인은 별로 많지 않은 그런 물질이죠. 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인산염이 나와 있는데 POH2C 탄소에 유기체에는 탄소라고 그랬죠. 이 탄소에 붙어서 이렇게 화합물을 구성하는데 헥사이나 ATP의 필수, ATP라는 건 우리 몸에서 열을 내게 해주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물질이 ATP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산염이나 생물의 세포막이랄지, 핵산이랄지, ATP를 구성하는 그런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아주 양은 작지만은 이것도 순환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대개 암석이나 해양 침전물에 주로 많이 있는데 잘 녹질 않기 때문에 아주 일부밖에 녹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강이나 호수에 유입이 되면은 일부라도 식물이 섭취를 하고 동물이 섭취를 하고 배설물 이렇게 분해돼서 다 토양으로 가고 이것은 앞에서 다른 질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순환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그냥 순환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없죠. 그런데 비료나 세제를 사용해서 갑자기 인위적으로 인의 양을 증가를 시키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영양화가 일어납니다. 즉, 비료 세제 사용이 증가하면은 오수를 방출하죠? 오수를 방출하고. 그러면 이제 국지적인 그런 인산염 과다가 생깁니다. 그럼 조류가 성장을 하고, 그러면 산소가 과열돼서 수종생물이 파괴되는 그런 인순환이건 질소순환이건 이것들이 전부 다 부영양화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한 20강이 될 것인데요. 계속 강의를 잘 경청하시고, 교과서를 잘 읽고, 정리를 해서, 지구 환경에 그런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